용찬호? 근데 나는 대한민국에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나마 대한민국에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게 용찬호였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말이 모순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자기 어떤 그 나르시즘이라 그러지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나는 그거에 감정이입이 별로 안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물론 난 존중은 하지 않아. 왜냐? 우울증은 없는 감정이래. 우울증은 사실 없는 병이고 그 우울증 같은 거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용찬우라는 사람이 발언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어리석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더만. 근데 나는 그걸 다 떠나갔고 그냥 뭐 그 사람이 주장한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보고 굳이 그거를 반박을 하고 싶지가 않던데? 어?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상하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뭔가 이런 잘못된 사람이 있다 코트 형 한번 언급 좀 해줘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 용찬우라는 사람이 그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슈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다양한 그냥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앤드류 테이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 그냥 그게 그 한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사람은 계속 바뀌니까 상황과 환경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 선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반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열받을 일인가? 일본 가왕님이 연관이 됐건 누가 연관이 됐건 내 할 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 내가 ISTP라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음. 그런 거에 남한테 크게 관심 없음. 쌈배도 펴야겠다. 아,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맞아. 내가 재밌는 것만 보기에도 볼 게 너무 많은데 뭔가 사람들이 용찬우라는 사람을 내가 지금 빗대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때릴 대상이 필요한 건지 샌드백이 필요한 건지 어떤 병신 같은 소리 한 사람 한 명 잡아가다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나는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 얘가 양비론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그 사람이 공격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는 몰라. 근데 약간 운동하시고 피트니스 하시는 쪽 분들의 어떤 그 영린을 좀 건드렸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열받을 수 있지. 한글 비난하는 거 아니야. 나 안 보고 싶어.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그런갑다 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남한테 크게 관심 없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 이런 그러니까 용찬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 또한 나한테 전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다음 요즘 정이 내가 뭐 착한 척하고 뭔가 온실 속 화초처럼 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런 시간들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취미 즐기고 좋은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냥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지, 뭔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파편들 이런 거에 내가 집중하고 뭔가 내가 이런 거에 몰입해 가지고 뭔가 내 시간을 쏟고 거기다가 내 어떤 그 뭔가 다른 사람의 세상에 사상에 굳이 개입하고 싶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관심이 없어. 근데 길게 보면 이게 맞는 듯. 왜냐면 나도 한때 그런 거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어떤 레밍 같은 새끼였거든. 누가 이랬다 우르르, 누가 저랬다 우르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면서 그거 막 불구경하듯이 즐겁게 보고. 그게 너무 시간이 개 아까운 것 같아. 뭐 이제 말만 했다 하면 확증편향이라 그러네. 확증편향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마미손님이 그 내뱉은 랩 가사에 ISTP 나랑 이제 MBTI 같은데 모르겠는데? 나는 완전 다른데? 나는 남도 관심있게 좀 볼 때가 있는데? 고개사2에 마미손님이 그 랩한 부분이 있거든. 나 ISTP인데 나 들려줄게. 담배 다 피고 보여줄게. 근데 MBTI 중에 가장 뭔가 이로운 MBTI는 없지 않아? 다 뭔가 결함이 다 있죠. 다 결함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거야. 링크 들어놨어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어. 그럼 사람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 그걸 이제 다방면으로 볼 줄 아는 사고가 중요한 거지. 오늘 뭐 씨발 완전 교육 방송이야 뭐야. 계속 이런 얘기만 하네. MBTI인데 공신력이 있긴 한 듯? 방 붙이 마라. 아이고 우리 홍삼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119개 감사합니다. 담배 다 폈고요. 이거지? 어느 정도 약간 공감 가는 대목은 좀 있네. 뭐 먹을까요? 뭐 할까요?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런 거지. 좀 그런 거 제가 핑크 같은 사람들 좀 싫어하긴 하지. 좀 약간 인생을 살 때 주체적으로 안 살고 남의 의견을 너무 취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좀 있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그런 거를. 예.
핑크는 누구든 싫어하지 않냐? 아니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 카페에. 카페에 가끔씩 내가 이제 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취미를 즐기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카페를 몇 시간 동안 안 볼 때가 있는데 팬카페에 이제 올라온 때 막 자유 게시판에다가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때? 다들 막 이런 생각을 막 물어봐 남들한테. 근데 나 사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ISTP는 자기가 답을 내는 거야. 어, 남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대부분 웬만한 그런 일거수일투족 나의 어떤 그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는 거지. 어. 그래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남에게 계속 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어. 아, 난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안 해. 진짜로. 내 생각이 막 정답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책임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니까 그 책임감이 가장 큰 지분이 있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 결정에 대한 지분은 자신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뭐 그게 남의 의견이 나한테 크게 지배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아는 문제들이니까. 내 어떤 갈등의 그런 것들은 어 인정. 그러니까 좀 민폐 끼치는 게 싫고 피해 주는 게 싫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경계를 해야지. 어. 기릿이 어떻게? 기릿? 뭐 시수기릿? 시수기릿 글마 저기 유튜브 같잖아. 그게 왜? 뭘 어떻게? 뭔 일 또 터졌어요? 뭔데? 어. 태국에서 차 맞았다고? 아 진짜? 자료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저기 뭐 보여주질 못하니까. 아 두 명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러네. 나야 모르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뭐 좀 약간 민도 안 좋은 곳에 갔다가 쳐 맞을 수도 있지. 조심해야 됨. 여행 방송은 조심해야 되는 듯. 누가 가래? 그건 아니지, 임마. 아, 또 말 저렇게 한다. 아. 지친다. 너 같은 인간들 보면은 폭설아. 어? 요즘 뭐만 했다 하면은 누카협이 자주 나와. 누가 칼 들고 협박했음? 이러면서 누카협, 알바노. 가장 사라져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의 그 밈인 것 같아. 진짜 어쩌자는 거야. 음흉하고 냉소적인 찐따들. 맞지 맞지. 아주 좋은 얘기다. 음흉하고 냉소적인 찐따들.
누칼엽이 무슨 내 방송에서 생성된 거야? 아니야, 그건 네가 내 방송만 봐서 그런 거고, 누칼엽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많이 퍼진 거야. 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음 이거. 세상의 중심이 코트형 방송이라고? 재밌네. 배가 좀 고픈데? 노홍지 가져올까요? 아니, 라면 먹을래. 예? 라면 먹을래. 딱 얘기할게. 물을 100ml를 더 넣어. 어? 물을 100ml를 더 넣어서 약간 한강라면 삘 나게끔 살짝 물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냉동실에 있는 고향만두를 한 12개쯤 넣어요. 예? 그리고 면을 넣고 그 위에 스프를 넣으세요. 예. 12개만 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만두가 여기다가 갈려줄게. 내가 어저께 그렇게 끓여 먹어봤거든. 존나 맛있음. 나 진짜로. 라이프야 봐 빨리. 네? 이거 보고 가. 다시 1번. 물 100 더 넣는다. 냄비가 있어. 만두가 쌓였겠죠? 예? 네? 만두가 이렇게 밑에 많이 쌓였어요. 12개 그려주세요. 예. 네? 만두가 밑에 많이 쌓였습니다. 되게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면이 투하가 되겠죠? 예. 물 양은 이 정도쯤 되겠죠? 면 위에 부분 안 잠겼겠죠? 그럼 여기다가 스프를 넣는 거예요. 예. 빈 공간에. 분말, 이제 분말과 건더기를 넣어요. 그리고 끓다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물에 살짝 잠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그러고 나면은 그때 계란을 투하를 해요. 어, 계란을 투하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팔팔 끓어요. 그때쯤에 계란을 이렇게 막 젓가락으로 저어가지고 노른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 계란라면 뭔지 알지? 계란국, 계란국. 어, 그런 느낌으로 휘휘 저어줘요. 예. 네. 그런 다음에 맛있게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 냄비째에 있는 그 내용물을 냄비가 있어. 그 저기 그릇이 있잖아, 라면 그릇. 네. 거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던 만두가 위로 오게 되고 면과 그런 것들, 이제 국물 이런 것들이 밑으로 잠겨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어제 딱 그렇게 먹었는데 미쳤습니다. 만두라면. 아니요, 삼양라면. 아니, 만두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만알못들이야. 어, 만알못들이 라면에다 만두 넣을 때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고 멍청한 짓이에요. 만두부터 냉동실에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있는 만두를 그대로 먼저 넣고 만두부터 끓이는 게 맞아요. 예. 이거 확증 편향이 아니라 제가 어제 해봐서 가장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냥 편한 대로 먹지 라고 하는데 한 번을 먹더라도 기분 좋게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예. 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원래 라면 한 봉지 끓이는 물의 양이 550ml예요. 550ml인데 거기서 100ml만 더 넣는 거죠. 예.
약발방이요? 풍선을 그럼 좀 싸주세요. 뭐 오프닝 때도 그러고 오슈도 그러고 진짜 예열 토크 예열이 아주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예. 반열에 올랐어. 근데 기름이 없네. 기름을 채워주면은 바로 스로틀 당길게요. 예. 풍선을 싸주실 분 없나요? 응? 사면화면이죠? 라면만 먹고 종료를 할 것인가? 뭔가 지금 되게 몰입감이 있고 재밌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돈지돈지님 100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그 유순한 어떤 이런 그 몰입감을 주는 딱 이 방송인 딱 이 분위기에서 방종으로 확 식는 것이 아니라 약발방으로 계속 이제 이어나가서 컨텐츠를 잘 하고 오랜만에 6시쯤에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풍선밖에 없겠죠. 자, 10분씩만, 아니, 그러니까 10분, 10개씩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싸도, 예, 18,000개가 넘어가요. 24,000개 받는 겁니다. 풍선 충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약발방 보고 싶으시면. 네. 여러분들의 이 무료한 새벽 시간, 잠 안 오는 이 무료한 시간들 재밌게 오디오로 채우시길 바란다면 쏘세요. 제발 소비하시고 이 소비 문화가 생겨야 돼요. 재방송에서도. 예, 넝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넝담님 50개 고맙습니다. 게이지를 채우는데 일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남의 주머니로 재미 보려고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예? 노창진님 고맙습니다. 아, 지금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제가 만개를 받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약발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양분은 필요해요. 예, 뭔가 이 BJ가 내가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BJ가 입 터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오늘 거기다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오늘 같은 날 약발방 하면 재밌겠네. 어떤 기대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쏘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짜치는 소리하고 뭔가 분탕 치는데 일조하지 마시고 좀 충전을 해서, 예, 쏘시기 바랄게요. 만두 좀 많이 넣어도 괜찮나요? 아, 시청료 낙후합니다. 콤판나님 고맙습니다. 아, 이제 참 시청료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시청료. 내가 이 사람 방송 보면서 어느 정도 재미를 얻었기 때문에 재밌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좀 주고 뭔가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뭔가 재밌게 얘기하는 이런 그 말빨, 이런 진행 능력, 이런 게 참 보기가 좋다. 그래서 방송을 장시간 보고 있다. 그러면 쏴야죠. 예, 쏴야죠. 이거 안 쏘잖아요? 나중에 업보 터져요. 카르마 터집니다. 예? 내가 재밌었던 거에 소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작용돼가지고 아주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업보 쌓지 말고 여러분들, 예,
쏩시다 지금에서라도. 예.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보고 있는 사람 10개만 사도 이미 게이지 만땅 채우고 넘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쏘지 않는 태도. 아! 아이고 싸버렸다. 약발방 소식 듣고 일어났습니다. 오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비오바리 너무 고마워. 비오바리. 야, 비오바리가 오늘 2600개 쌌어요. 예. 지금 오늘자 방송의 어떤 그 게이지의 절반 이상의 이 절반 정도의 이 기여도가 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들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 정말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날들이 있어야 돼요. 예, 비오바리처럼 게이지를 좀 밀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5900개인데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아 뭐 좀 자의식 과잉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제가 방송 끄고 나면은 다른 방송 기웃거려 봐요. 볼 방송이 있었는지 나에게 재미를 주는지 나에게 흥미를 주는지.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20개. 조금 더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채우시면 좋겠는데요. 계십니까? 자, 더 있을까요? 자,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6,000개? 6,000개, 지금 아까 몇 개였죠? 아까 4,000개였나? 4,000몇 개였는데, 아. 좀만 더 나오면 좋을 텐데. 식사하시면서 조금. 그래요. 식사하면서 약간 좀 가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만두가 위에 위로 올라오잖아. 신기하지? 당연히 만두가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오죠. 아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끓이라고 한 이유를 알프는 알 거야. 끓이다 보면은 딱 알겠지.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존나 맛있더라니까 어제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드신 거 아니었어요?
응, 어제 그 먹고 나서 저기 일단 그 위치를 그래서 딱 그 위치 좋네. 이거 랄프야. 예? 이거 찍어서 카페 올려줘. 안 되겠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이 진짜 내가 직접 보는 이거랑은 차이점이 있으니까 위에서 딱 항공뷰로 찍어줘. 예. 자, 이렇게도 한번 찍어주고 빠르게 좀 찍읍시다. 빠르게 좀. 자. 좋습니다. 바로 카페 올려주세요. 카페 들어가서 일밥처럼 보이네. 네. 아무리 내 걸로 찍어. 내 걸로 그러면. 나는 기본 카메라인데. 저도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항공샷. 그리고 면 딱 든 거 싹 네. 보여줘 봐. 기가 막힌다. 들어보시오. 이게 메인. 초점 초점 나가세요. 초점 면으로 잡아줘야지. 그렇지. 요거 쓰레기지. 네이버 카페에다가. 와. 이 시간에 먹는 삼양라면 만두에다가 계란 한 개 푼 라면 이거 귀하다.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가셔서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이게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레시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있게 드십시오. 짤뿐이라도 드려요. 아이고 우리 아경산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약 650ml 정도 100ml 정도 더 넣어요. 그래야 만두랑 같이 조화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2차 그 2페이지가 열려요. 면 다 먹고 나잖아요. 국물 좀 먹다가 만두 있잖아요. 만두가 고향 만두라 잘 터져. 안에 내용물들이 국물이랑 섞이게 돼 있어. 거기다 밥 하나 딱 말잖아요. 갑니다 그거. 라면에 진짜 넣기 좋은 게 확실히 만두야. 만두가 제일 미치긴 했어. 떡 넣는 거보다 난 만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만두 피가 약간 쫄깃쫄깃하니 약간 수제비 마냥 그렇게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도 주라 랄프야. 예. 밥
하나의 녹진한 전골에다가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봐야지. 밥 대표 놓을까요? 밥? 예. 현미밥 있나? 현미밥 있어요. 있는데 만두가 18개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소화 가능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응. 제가 형을 과소평가했네. 만두 12개만 넣으라 그랬더니. 한번 술 부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 나는 그 다시다로 국물 낸 만두국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거보다 상위 티어. 근데 사골 육수 만두국보다는 좀 덜하지.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코미어 드셨네. 응? 머갈통님 코미어 드셨네. 7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슈에딘 머갈통님 고맙습니다. 700개 정말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처럼 약간 잔잔한 그런 몰입감을 주는 그런 방송이 좋긴 해. 가장 개인 방송에 알맞는 분위기야. 아프리카가 좀 신입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BJ 성장 동력과 함께 가야 되는 요소가 커뮤니티 여론이야. 나는 내가 우리 팬들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 우리 카페.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팬코 여론도 굉장히 좋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는 팬들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성장하기 조금 빡세다.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겠고. 아, 좋다. 이것도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이 페이지. 여기서 한번 딱 찍고. 잠금부터 두 분들은 바로 카메라 돼. 요거 한번 싹. 밥 한번 싹 찍어주고. 자, 이 페이지 투어. 아, 뒤졌다, 이제. 그래도 건강 챙긴답시고, 탄수화물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차련미밥 준비하는 센스. 그리고, 자. 건강이요? 만두 얼리고 만두 다 으깨버려. 그래가지고 이 만두 안에서 나오는 그 만두 특유의 향, 육즙과 함께 이 라면 국물에 어우러지면서 이게 누렁이 식단에 알맞춤화 돼가는 이 과정, 이거 귀하다. 하나 떠 볼게. 미쳤다.
올렸나요? 예. 10초 후에 업로드 될 겁니다. 만두라면의 정수 2페이지. 야. 이야. 맛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지 않아? 아는 맛이야, 이거. 누군가에겐 개밥이, 누군가에게는 별미야. 고맙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한다고? 조카한 소리 하고 있네. 미국인데 어떻게 그러냐? 중국이 총 받지 않은 이상 대가리에. 세계 3차 대전 안 일어나.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좀 지리적으로 좀 약간 저주받긴 했어. 위에 북한 있지, 왼쪽에 중국 있지, 동쪽에 일본 있지. 그냥 삼면이 바다 원툴 우리나라. 어디 가야 좋냐고요? 당연히 자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좋죠. 우리나라 인적 자원 말고 사실 거진 없음. 기술력, 인적 자원, 그게 끝인데. 미네랄 가스 없는 곳이야. 살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 근데 이제 국력의 증진과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고점이 제일 언제였지? IMF 터지기 딱 전이었나? 맞지? 황금기. 일본은 80년대였고. 지금 우리는 추락이 아니라 그냥 완전 곤두박질. 그냥 추락을 할 때 사람이 추락을 해도 양팔 벌리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추락하면 조금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덜해. 근데 우리는 지금 대가리부터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밑으로 스파이더맨 마냥 그냥 대가리 일자로 떨어지고 있어. 얼마 안 남음.
아니 당연히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그리스 같은 막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 망한 게 누구 탓이라고? 뭐 대통령 욕하라는 거야? 그건 아니고. 코로나는 다 같이 똑같이 타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조금 컸던 거 같긴 해, 사실. 왜냐면 자영업자들 진짜 특성상, 우리나라 특성상 대한민국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잖아. 그니까 결혼도 안 할라 그러지, 취업도 안 할라 그러지. 빈부격차가 너무 큰 벽이란 걸 이제 느끼니까, 어차피 일 좆빠지게 해봐야 집도 못 사는데. 당장 오마카세 가고 전문용어 뭐라고 하던데? 젊을 때 일하고 저녁 이제 저 뭐야 늦어가지고 젊을 때 일하고 노년 때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거 전문용어로 파이어족인가? 아, 숟가락이 쇠 숟가락이니까 자꾸 그릇 긁는 소리 겁나 거슬리네. 욜로는 반대고. 파이어족 나온 거 같아. 파이어족이지. 일찍 벌어놓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노후사는. 그렇지. 열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나는 아마 파이어족이 될 것 같아. 아우 잘 먹었다. 어디 갔어요? 아, 개 잘 먹었어. 이거 무슨 보이시죠? 안뽕. 아우 잘 먹었다. 나는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긴 하죠. 저는 파이어족에 가깝죠. 아직까지 뭔가 열심히 할 만한 의지가 있고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니까 자아실현을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해요. 개인 이제 방송하고 있으면 시청자 수 왜 이러냐. 근데 지금 아프리카 현실이 그래. 사실 정말 온전한 개인 솔방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다른 BJ 영향 안 받고 지금 이것도 많이 보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사실상.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방송 보다가 이제 볼 거 없어가지고 찌꺼기들 데리고 하는 방송이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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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능력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저기 막 퍼지는 그런 포진돼 있는 그런 시청자들이 자기들이 뭐 자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방에서 가서나 아무거나 볼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링님 팬네임 달았어요. 잘 부탁해요. 아 저도 잘 부탁해요. 홀링님 고맙습니다. 홀링님이 근데 잠깐만 닉네임이 GH 아 풍선을 야무지게 쏘신 분은 아니고 아 아니었구나. 그냥 팬닉만 다셨다. 팬닉을 다시면서 이제 뭔가 좀 그 투자도 하시면 좋을 텐데 소비도 하시고 예.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8,000개 채우고 약발방 가시죠. 다들 십시일반으로 좀 보태봅시다. 라면도 먹었고 오랜만에 어떠세요? 11시 켜가지고 6시까지 하는 방송 오랜만에 제 방송에 약간 그 근간의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더 투자해 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슈에딘 머갈통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주식이 지금 좆바 같다고? 왜? 아니야 나름대로 그 저 나름대로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입지 있는 기업이야. 좀 있으면 2K 그 화질도 지원된대잖아. 2018p 2K 화질 1440p 어 이거 쉽지 않은데? 그거 2K 화질 지원되면은 이제는 안 넘어오고 못 배길걸? 1080p에다가 8000 비트레이트보다도 훨씬 높은 14000 비트레이트에다가 2180p 그 해상도로 방송을 본다? 그런 고화질로? 못 참지. 아프리카도 나름대로 여러 번의 어떤 흔들림도 있었었고 그랬지만 굴지의 기업이에요. 예, 네, 아프리카 무시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비글즈 훈련 보는데 꿀잼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기업이 아님. 그럼 뭐예요? 상단이 김봉준 철군인데 그거 다른 BJ들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다들 자아를 가지고 봐야 돼 방송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플랫폼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우르르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고를 때도 그렇잖아. 자기 기호도 있고 자기 취향도 있겠지만 어쨌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느낌이니까 뭐 다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좀 이제 어떤 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방송을 찾아간다는 것도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런 취향이 아니었는데 어떤 내가 모를 어떤 취향의 방송을 봤는데 이게 나랑 잘 맞아. 그럼 그 방송에서 보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너무 고였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안 좋게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조가 미안해요. 백수라 짜치지만 아이고 고마워요. 홀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개 고맙습니다. 아, 또 300개 아까 싸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정말로. 예, 이거 뭐 8000개 곧 채우겠어요. 스웨딘 머갈통 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인 그 이유는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조금은 그러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군가한테 뭔가 그런 그 피해를 줘선 안 돼. 뭐 스타가 됐거나 마크가 됐거나 뭐 약간 이제 그런 거 보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카르텔이라고 하더만 아니면 이제 특정 유명 BJ의 낙수. 예. 그리고 펜코 여론 없이는 성공 못하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이제 자리 잡혔어. 플랫폼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진 게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해. 유입이 없다. 근데 2K 화질? 못 참지. 뭔가 방송의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더 나은 그걸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겠지? 똑똑하다 진짜. 아이고 쉐이딘 머글톡님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쉐이딘 머글톡님. 네. 이게 뭐 내가 분석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그 트위치에서 화질 사태가 터졌을 때 아프리카로 넘어오지 않는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 스트리머들 대다수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뭐냐면 이제 영입하는 방식이 너네 지금 좆됐네? 방송 할 수 있겠어? 그런 데서? 안 넘어오고 못 베길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나 봐.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트위치를 지켜낸 거지. 그 어떤 유입도 없이. 아, 물론 그 당시 유입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트위치에서 크게 어떤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프리카 와서 방송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난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수요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굳어지는 게 아닐까? 이거는 사실 나는 내 소신발언해도 되나? 이미지 안 좋은 그런 방송인들은 어느 플랫폼이나 다 포진돼 있어.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기 가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사실 여기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이 시청자들의 병신 같은 문화가 결국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되고 그들이 수요가 있으면, 그들이 찾는 그런 수요들이 결국은 BJ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만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채팅 병신같이 치고 댓글 병신같이 남기는 그 막말하는 그 문화가 크게 톡톡히 한몫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성향도. 그래서 난 계속 덜어내잖아. 그런 뭔가 음흉하고 좀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리고 유튜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BJ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뭔가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뭐 스타판, 마크판, 무슨 판 해가지고 우르르 죄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그런 그 소모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건 아니라고 봐. 내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그냥 좀 독자적이고 좀 그런 좀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고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의 그 섞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은 솔방을 좋아하고 솔방으로 키워왔고 방송을 그런 거고, 개인 방송이 많아져야 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뭐 봐줄 사람들이 있어야 개인 방송을 봐주든지 말든지 하지. 개인 방송 좆빠지게 아무리 뭐 해봐야 찾는 사람이 없는데. 뭐 이미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고라는 거 뭐 이런 거 아프리카도 사건 사고만 일어났는데 트위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아프리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위치도 문제 많아. 트위치도 뭐 얼마 전에 뭐 무슨 뭐야 그 뭐 약간 그 음흉한 찐따들이 사고치는 그런 형상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더만. 뭐 이렇게 뭐 뭐냐 그거 뭐였더라? 트위치 뭐 얼굴을 속이 뭐 있었는데? 트위치 얼마 전에 그 있었잖아. 거기 이제 올라온 댓글이 그거였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뭔가 사고를 치고 양아치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트위치는 찐따 같은 찐따들이 사고치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좀 약간 공감이 가더라고. 성별 속이고 뭐하고 또 뭐 저 그런 걸로 어. 근데 개인 방송이 나중에 많이 주목받는 그런 때가 오면은 진짜 좋긴 할 것 같아. 근데 이미 그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때가 2013년? 2012년? 약간 요때? 요때가 가장 그 개인 방송이 그나마 제일 주목받던 예. 근본이던 시절이긴 했지. 예. 개인 방송이 어떤 재미의 지표로 본다고 치면은 서로 연결점이 많이 없으니까 합방 같은 문화 같은 게 없었던 시절? 네. 그때를 지금 보면 지금 캡처된 거 보면은 글자네, 당근로그, 벤츠, 악어 개소주. 근데 유독 아프리카 인식이 별로더라고요. 양띵. 그냥 다 사람이다 싶은데. 로이조. 대정령. 노래하는 고트. 러너.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냥 정말 개인 방송하던 그런 적이지. 그때였지. 이거는 그냥 아니 그러면 언제 찍어? 내가 1위 했을 때를 찍어야지. 그게 기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 근데 정답은 없는 듯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뭐 개인 방송을 한다 그래서 그게 우월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뭐 아무튼 저 뭐 개인 방송 한다고 하지만 지금 풍선 봐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생활적인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크루 같은데 들어가서 활동하는 BJ들도 있고 같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팬들도 같이 섞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쥐니고 있는 팬들이 있고 A라는 BJ, B라는 BJ가 C라는 BJ가 있으면 이렇게 각자 쥐고 있는 팬들이 있으니까 다 섞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한 명이 받으면 그걸로 이제 몰아주고 그 몰아주는 거에서 같이 수익을 나누고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볼 법한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이 아닐까? 맞아, 정답은 없음. 나는 내가 예전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편향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안 함. 어쨌건 나도 결국은 생활적인 부분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기로 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이제 아예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요즘 그래도 좋아요. 예, 정말 요즘 그러니까 그 수익을 너무 아프리카에만 이제 기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하나의 현상이야. 유튜브는 사실 던지다시피 한. 근데 어쨌건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계속 뭐 신규 구독자들 유치시키고 또 조회수도 잘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야 돼. 결국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절대 아니야. 뭔 조회수가 잘 나와. 예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빛바래진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뭐 어쨌건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적 청산 해가지고 올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뭐 2-3주 지나고 몇 달 지나고 하면은 20만 달이 아이고 우리 슈에딘 머갈통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67개 슈에딘 머갈통님이 지금 1600개 쏘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영상을 찍으러 다니고 아이고 우리 잠친구 꼬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000개를 다들 채워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저 약발방을 좀 하고 예,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지막으로 쌈배 한 대만 딱 피고 그렇게 할게요. 예, 절대 월클 아니고 이게 판이 더 빡세졌어. 유튜브 판이 이제 연예인분들 들어오게 되고 진짜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재밌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던 그 상인들이 조금 공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에 대한 수요층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새로 유입도 있어야 뭐라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으러 다니는 거고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하고 그런 거죠. 아예 유튜브 던져놓고 그냥 그렇게 놔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방송적인 어떤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결국은 시청자들의 주머니도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수익 구조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편집자가 3명이라서 일주일에 조회수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한 20만 건? 좀 덜 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루에 1일 1영상처럼 계속 올리니까. 예.